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로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감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알의 일을 인하여서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알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가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하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한 너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14절 넘어올게요. 자, 많이 기니까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얻을 땅에서 이제 신명기 4장서부터 근데 지금 보면 신명기 3장 29절을 한번 쳐보세요. 3장 29절에 그때 우리가 레브월의 맞은편 골짜기에 과할 끝났는데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이제 장소가 베드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4장 1절서부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베드월 맞은편 골짜기가 무엇인가? 신명기 34장 5절을 치세요. 자, 5절 치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던 장소가 어디였던 거죠? 베드올 맞은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자. 베드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모세가 죽어서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아 이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왜 이제냐? 1세대는 죽었어요. 2세대들을 향해서 신명기를 말씀하고 있고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될 곳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4장 44절 또 이제 44절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해 나가면서 4장 44절부터 26장 아주 이제 끌고
근데 신명기가 굉장히 알면서 신명기가 굉장히 설교를 해 나가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접근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지 않고 신명기를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우리가 오늘은 공부를 할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권면을 해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육이 죽어서 영으로 거듭난 자를 얘기하고 우리는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난 자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가나안 2세대들 우리 중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미라도 구원받고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크게 해야 될 일이고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일을 지금 권면을 한다 그 얘기죠. 그 준행해야 될 것이 뭐냐? 4장 1절 볼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요. 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먹게 되리? 아니 가나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로 풀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진행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아니 가나안 땅 2세대는 들어가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규례와 법도에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풀 것이며 듣고 진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그런 문제만 여러분들이 규례와 법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굉장히 예, 신명기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도 정리를 하시면 나름대로 고공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규례를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장 1절도 보세요.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에게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래요?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준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나갔을 때 많은 신목사님들이 지금 규례와 법도를 딱 생각했을 때 율법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는 또 율법의 멍에를 가지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서 못 산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니까 아니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규례와 법도 그것을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그것으로 지켜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안식했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것을 규례와 법으로 그냥 율법 십계명으로 묶어버린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미 가난이 우리 안에 두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요? 우리가 율법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쫓겨난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이제 풀어나가야 되고요. 또 그 규례와 법도를 실패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규례와 법도를 그냥 율법으로 풀고 십계명으로 풀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식했던 자들이 그래서 버림받아졌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배척하고 그들을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었던 것 행위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조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이 중요한 약속이라고 그럼 이 약속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은 약속에 대한 얘기죠. 언약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프린트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이해 나가다 보면 열조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열조에게 맹세하고 이럴 때에게 언약이고
저에게 뭐 약속했고, 그럼 그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누구를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율법과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만 신문입니다. 그리고로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약속에 대한 이야기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아담석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율법으로 행위로 인하여서 의로워질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졌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거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명사였던 그가 붙잡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의인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산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 아니고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율법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란 행하면 된다. 100가지 계명을 주고 10가지 계명을 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웃을 내 마음 그렇게 사랑을 하면 살 수 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의로워짐으로 우리가 살 것을 창세전서부터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보이셨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산다면 너네들 산다. 산다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결국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연주를 해나가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언약에 대한 거, 규례와 법도에 대한 거, 열조에 대한 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2절 보세요. 다시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 아니고요, 이를 행하는 자,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내 몸과 내 몸을 그렇지 사랑하지 못하면 그는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얘기, 약속에 대한 얘기, 그런 것이 상당히 언약에 갈라디아에서도 많이 있는데 3장만 한번 보죠. 3장 15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을 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면은 사람이 약속한 것도 피하고 잡는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의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야 나라고 잡는다.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에 대한 얘기다 그 얘기죠.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약속에 대한 17절 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들이네요. 언약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그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씀한 언약에 대한 얘기, 약속에 대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 얘기잖아요. 18절 보세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얘기를 두 번이나 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몇 장 읽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반복하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뭐냐? 언약의 핵심이다. 약속의 핵심이다. 열조에게 맹세하셨던 것이 핵심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언약 맹세, 그것이 약속이다. 뭐냐?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누구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싶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숨어서 우리들에게 비밀로 비사로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 성경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죄에서 구원을 얻고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붙잡고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얘기죠. 자,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봉합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뭐 얘기했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나로 하여금 십계명을 왜 줬느냐? 구하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네들은 죄인이다. 그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유를 좀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자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담아서 성품을 더해서 사랑하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인은 죄값은 점령으로 우리가 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점령 죽음이 내가 우리들에게 임해서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이 밤에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살려서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 죄사함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 그것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자녀의 권세 영생이 우리 안에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창세전의 언약이다. 창세전의 언약.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대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손 번성하고 땅 준다는 얘기 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15절 보세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허가나 더거나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피할 수 있겠냐? 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을까? 그 언약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지 않으시죠. 창세전의 언약을 드러내시고 구약성경에서부터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데 당신이 여호와이시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야 될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복음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이미라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430년 출애굽하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뭐 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뭐 줬죠? 여호와에 대한 그 얘기는 대낮과 그러냐 다음 주에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보다 어떻게요? 430년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율법보다 복음을 뭐를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요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 보세요.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도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서 야곱에게도 똑같은 내용이라. 그렇죠? 똑같은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토지다 주겠다, 그 얘기를 약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 똑같은 것을 어떻게 언약하셨다는 거죠. 언약. 그 언약이 결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누구로 나오죠? 예수님으로 나오고 있다. 언약에 대한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25절 보세요. 너희는 선지자,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정말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복을 얻으리라 하셨으니까.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셨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뭘 붙잡고요?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잔뜩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다윗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을 때도 뭐 했어요? 나의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는 거 여러 번 쉬워요? 이제 못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금식하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두 손 들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복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내가 눈뜨고 나타나 그것을 알았다. 그러니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오리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비를 구해요. 은유를 구하더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가?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면 자기는 살 수가 있는데 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뭐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복을 주는 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준다는 얘기했고 산자가 되어줄 것을 말씀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도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걸어가는 것은 누구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우리 전체는 누구예요? 주기도문에 대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예수가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진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을 잊고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온전히 우리가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갔을 때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힘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영이 깨부신 분들은 교회 오시면 좋잖아요. 찬양 들으시면 좋잖아요. 기도 들으시면 좋잖아요. 힘들어서 그렇지 그쵸? 오실 때 딱 일어나서 딱 피곤한 몸 가지고 오시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아버지 집이 있다고 가지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이 믿도 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은 도구에 갑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도구 보내준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좀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3장 17절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뭐 언약 주시고요? 메시아 언약을 세우시고그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해나가면서 다 명령으로 나오고 이것도 행하라 이것도 행하라 이것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렇게 행함으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규례와 그것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그거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딱 한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우상 만들지.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상 섬기지 말고 누구만 붙잡으라고요? 메시아만 붙잡아. 하나님의 언약 맹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 볼 수 있어야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머 이거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신약성경 아니 신명기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분이 반드시 성경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상 만들지 말라, 메시의 언약 바꿔치지 말라, 꼭 누구 붙잡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남았을 때는 메시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라고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오는 가족 속에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누가 대신 죽어요? 짐승이 대신 죽었던 거. 내 얘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웃사랑은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육체적으로 그 짓을 안 했다고 합시다. 미워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합시다. 근데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율법을 주시고 뭐래요?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거 어메, 안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냐. 아니 십계명에 살인, 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살인을 풀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살인한 거다 그렇게. 아니 가늠한 것은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기만 해도 어떻게 가늠했다 우리 마음부터 가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살인, 가늠, 도적 이런 모든 것들이 뭘로 나와요? 탐심으로 나와요. 육신의 전교로 나오고 있다. 그럼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있다. 그린 이 그늘에서 벗어날 사람이 되겠냐. 그래서 언약이 중요하고 약속이 중요하고 가 중요하고 여호와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죠? 규례와 법도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입니다. 네, 정말 4장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빼먹고 와서 못하겠네. 너무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 메시아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례는 여러분 잘 알던 것은 제사법으로 이제 나올 것이고 법도는 무엇을 할 거죠? 여기서 규례와 법도가 같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어떻게 받침이 되었다. 율법 하나님이 그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키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지킨 자가 되고 예수님은 다 계시죄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왜 율법을 지켰냐?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 완성시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침이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죄를 가져갔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의롭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졌다. 세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죄인이라면 예수, 내가 예수라면 딱 예수님의 의는 죄인에게 던져지고 이 죄는 누구에게 온 거야? 예수님에게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3장 9절 보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 도적지 말, 탐내지 말라는 것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자, 10절 보세요. 사랑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관해서. 그럼 이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인을 향해서 죽으신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를 누구로 삼는 거예요? 세례요한 율법을 누구로 삼아요?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율법을 만드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 아니고 완성한
온전케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사랑했고 이웃 사랑하는 거 사랑함으로 완성시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점 지금 다시 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이끌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두 돌판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돌판만 줬나요? 아니죠. 25장에 와서 뭐 줬죠? 예, 복음 주셨다. 성막의 계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죽어야 되는데 성막에 가서 뭐 드린 거야? 짐승이 대신 죽어서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독수를 드렸다라고 거품 없는 생축을 번제단에 드려서 속죄제로 드렸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십계명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정하신 제사 의식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명기를 여러분이 볼 때에 신명기 1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 신명기 시작할 때 뭐예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것은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뭐 했대요? 맹세. 누구 보내주시기로 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언약하셨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34장에 넘어와 보세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보게 하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니라 하시네. 이렇게 그러면 1장 8절을 들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것 맹세하셨던 것 시작하는 게 34장에 넘어와서 다시 맹세 열조에게 세우신 메시아 언약으로 끝마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맹세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야 신명기가 율법으로 가지 않는다. 율법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열조에게 맹세하셨던 것들이 몇 명 나오냐? 3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 모형으로 말씀하시고 반박하시면 안 된다. 자 로마서 10장 3절 정말 아픈데 4장 반박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걱정치 않냐? 하나님의 의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힘쓰고 애썼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해서 그들이 바리새인 사람들 뭐래요? 사리새인이다. 제 문제 해결했지 않았던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신명기에 와서 우리가 지금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와서 지금에 와서 신명기를 해석해 나갔을 때 하라 하지 말로 허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그리스도는 버리고 뭐만 붙잡는다고요? 율법만 붙잡는다. 그래서 신명기가 알면은 참 쉬운데 모르면 그만 다 이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우리 함께 하니까 이렇게 지켜. 아니 그러면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은데 실상은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에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인데 여러분 어때요? 율법 10계명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더라 그렇게. 그린 해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는 것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죠.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뭐예요? 여러분 오셔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성도들이다 그렇게 그것이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언약이나 열조나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규례나 법도나 맹세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메시아의 언약을 볼 수 있으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더불어 같이 신명기를 우리가 가야 된다 그 얘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분명히 이게 제가 4장에 안 써왔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차례 19장에서 보면 주의 말씀을 하거든요. 뭐라고
십계명을 이제 받으러 올라갈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 그래 막 우리와 막 천둥 소리와 검은 구름으로 그냥 주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무서울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중에 말씀을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네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마칠쯤 돼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아이고 아멘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못 지켰죠. 그래서 성막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의 죄. 그래서 이것도 모두가 죄인인데 시시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거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선지서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들 내가 왜 출애굽을 시키는 줄 아느냐 그게 이제 여기 오는 건데 여호와는 선지자에게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목적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우리가 눈에 보였을 때 손에 나고 같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손에 나고 다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분을 놓치면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머리로 중심으로 삼지 아니하면 훈련을 받게 될 수 있어요. 몇 달을 받게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곧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해서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고요?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럼 여러분도 만물 안에 있는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이름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의 근본,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세우고 기도를 해요. 비록 시력이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만큼 통통한 삶이 없습니다. 평안한 삶이 없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많이 했으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예, 그러면서 하반절에 볼게요. 다 그로 말미암은 거예요. 만물도 그렇고 영계도 그렇고 사단의 세계도 그렇고 다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그분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분의 손에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누구 아래서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3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로다 모세에게 주신 얘기예요. 그럼 애굽은 죄된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왜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한 죄에서 출애굽한 여러분과 내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섬기는 삶이 신앙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6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다. 광야 출애굽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누구를 섬기기 해야 돼요? 예, 그럼 우리 광야 38년 지금 가나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나라 들어가기까지 지금 우리가 뭐예요? 광야 38년.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기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다시 9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왜 그렇겠느냐?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 13절 한절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 누구를 섬기기야? 이 복음에 참여해서 주님을 섬기기야 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 5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냐 그렇게 얘기라. 그러면 지금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뭘 지키세요? 우리 딸 3대 절기도 배웠고 수수도 있고 모든 것 다 배웠죠. 그러면 그 절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그 역사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죠. 절기로 나오고 제사로 나오고 분배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섬기는 것은 그 감사로서 섬기는 생각. 왜? 흔적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 고역 속에서 노역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목적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기적과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는 그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 절기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제 신명기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는 1세대지만 그들은 어떻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막 지키라 막 그래야 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그 율법에 의지하여서 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신명기의 모든 계명은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나안에 이른 자 그럼 신약에 와보자. 신약에 여러분과 내가 율법을 통해서 끝없이 죄인이거든요. 마음 품에까지 일어난 것을 죄로 정하니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죽는 일만 나타나는데 근데 이 율법이 아닌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신명기에 대한 사건이 여러분과 나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뤄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 그들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룩을 삼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삼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로 밑에서 싸우지 못한 자는 그냥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원망과 불평이 날 뿐이다. 그러나 바로 밑에서 애굽 밑에서 건져줌을 받은 자 출애굽에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2세대를 향해서 들어왔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누구를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거 바꾼다 순서 바꾼다 그 얘기 근데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가 우리는 결국은 하고 싶은 것은 은혜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내 안에 들어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신명기의 계명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다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율법처럼 나오지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걸러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신명기가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제시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가난을 우리 또 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가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 것은 자반적인 감사요 사랑의 반응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순정한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섬기는 삶으로 나온 것을 하나님은 결국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예요? 그들을 전전에 물어봅니다. 누구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광야에서도 하늘 만나가 떨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구름기도 생수가 그리던 사건 민수기 38년의 여정을 그들이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굉장히 때로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명령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대에서 그들을 구하는 것, 섬기기 아니다. 그 의미와 뜻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믿는 자에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죠. 권받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었은 중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시면 산자. 여러분 이제 죽고 여러분 산자 되었죠. 생명 있는 자죠. 하여금 다시는 저희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돼요. 똑같죠. 출애굽시키고 여호와를 섬기듯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부정을 보면서 주님을 여호와를 섬겼듯이 그 그림자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지고 우리가 사신 바 되어졌던 우리를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셨던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나가요. 그러면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오셨느냐? 주님을 비록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럼 뭐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구원의 열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어디로 떨어져요? 구원의 열매인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자, 재미있는 것은 신명기 4장 41절 보세요.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편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자, 이는 자, 과거에 원협의 없이 부디 중에 오살한 자를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도피성 나오네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자, 부디 중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피성 살 곳을 마련했다 그 얘기죠.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자, 하나는 광야 평원에 이르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해서 세우고 하나는 길르앗 나봇이라 다음 주에 맞나 모르겠네요. 갓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바셋 골란이요 므네셋 지파를 위한 것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이 죄를 져야 안 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죠. 뭐가 있었어요? 도피성이 있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율법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 못 지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피성이 누구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도피성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오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서부터 49절까지 뭘 해나가냐 땅을 빼앗아 나가는 전쟁을 치러나갑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은 빠져나가고 일곱 족속은 빠져나가고 육신의 정력은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다시 누구를 내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진 것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또 그 문제는 또 나올 테니까 다음 주에 보도록
신명기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다시 율법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단어를 가지고 율법으로 메시아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것을 보실 수 있으면 신명기가 저는 굉장히 신명기 놓고 정말 저는 많이 기도를 했어요. 이걸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했습니다. 구석을 막 봐도 거의 다 이렇게 네, 해라 해라 해라로 나오니까 정말 신명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마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신명기 안에서 또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아, 신명기를 해나가고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고도 감사합니다.